이제 오늘까지 해서 미술가들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잔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미술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과와 오렌지라는 이 작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과, 과일을 이런 풍으로 그리는 사람이 세잔이다.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합니다. 아마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묘사하려고 해보신 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여러분들의 미술 상식, 그동안에 설교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들었던 미술 상식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제 과거에는 정말 사과의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 인상파들은 거기에 빛의 또 느낌의 그 당장의 인상들을 그렸다. 요거는 좀 그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후기 인상주의인 세잔의 특징인데요. 뭐냐면 옛날같이 고전적인 그림도 아니고 인상만을 그리는 그림도 아니고 이 세잔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서 완성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림 세계인데 그 사과의 본질을 꿰뚫은 그림이랍니다. 좀 보이십니까? 예, 사실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 잘 모릅니다만은 또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게 그냥 사과와 오렌지도 아니고 또 인상파의 전형적인 그 붓터치가 많고 또 뭔가 이렇게 흐릿한 그런 어떤 사과도 아닌 그 어떤 종류의 사과의 본질에 가까운 사과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설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 세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공부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어떤 큰 교훈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모네의 그림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비엔나 예술 아카데미를 가볍게 들어갔다가 때려친 클림트. 보통 이제 그런 천재적인 그 화가들이 있었다면은 세잔은 파리에 있는 국립미술학교에도 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한예종도 떨어진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미술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여러 가지 미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어렸을 때 그냥 동네에 무료 미술 수업 같은 거를 받은 게 이 사람의 경력의 전부라고 합니다. 이 세잔은 그런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술을 시작했는데요. 그거는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스스로가 모사하는 겁니다. 쉽게 우리로 말하면 학원, 학교 이런 데를 간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독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림, 다윗은 어렸을 때 자기 그리고 골리앗, 머리 잘린 골리앗은 자기 현재 모습으로 그린 카라바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 남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의 그림을 많이 모사했다고 하고요. 이제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화가 이 두 사람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모사하면서 미술 수업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화가는 맨땅에 헤딩한 화가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맨땅에 헤딩한 학교도 떨어지고 좌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갔다라는 면이 저는 우선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파리에서 자기의 고향 엑상 프로방스라고 파리에서 한 7, 8시간 아마 차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엑상 프로방스라는 고향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29년 동안 예술의 본질을 탐구했대요. 그 시골에 있으면서 이 뭔가 예술의 본질 어떻게 보면 이 정물의 본질을 그리려고 되게 노력했고 그래서 이제 산에 대해서 그림을 몇 년 동안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생 빅토아르 산이라는 요 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산 느낌은 좀 고갱의 그림하고도 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기 인상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 후기의 고흐 작품 과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만의 산을 그대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붓터치만 한 것도 아닌 그 어떤 새로운 자신만의 예술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좀 설명을 듣고 보면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상파 초기 인상파들의 그림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고 그러나 또 그대로 풍경을 모사한 초기의 모네 그림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산, 신비한 어떤 그 산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그림 아닌가. 그러니까 한 그림 안에 지금 보이는 산 또 어둠 속에 보이는 산 여러 산의 본질들을 좀 다 담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고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20세기의 마티스나 피카소 같은 우리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화가들의 아버지격인 그런 큰 영향을 미친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기 두 달 전에 60몇 살 때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자연에 불어넣는 풍부하고 멋진 색이 내 그림에는 부족하다. 아니 뭐 공부 엄청 잘하고 부족하다. 그 다음에 노벨상 받고 아, 부족하다. 쥐뿔도 아닌데 다 됐다. 이런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제가 많이 반성을 좀 했고요. 거의 모든 작품 세계가 완성된 그 시점에 자신이 그 본질을 이 그림에다가 다 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인생이나 신앙이나 뭔가 그 분야에서 된 사람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를 떨어지고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만의 그 담대하게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제가 많이 보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겸손하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래서 두려움에 좌절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겸손한 모습,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완성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뭐 교회 가보면 실망스러운 경험들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는 좀 회의에 빠지게도 되고, 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어떤 그 답답한 시기들도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조금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교만한 모습들 또 우리 목사들 그래서 많이 타락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들을 채워가려는 즉 70점 맞고 50점 맞은 애보다 잘했다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삶은 행복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리 교회 19년을 목회했습니다. 제가 안 질리고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이상한 성도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서가 아니고 그것도 뭐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끊임없이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안 질리는 면이 있고요. 제가 우리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왜 안 질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우리 아내가 늙어가는 것 이외에는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 잘못 말했나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해서 많은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내와의 관계가 질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느낌입니다. 이해하고 좀 더 성숙해간다라는 느낌. 저희 아내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그 어떤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들이 서로가 부족함을 느끼고 성장해가는 그것이 저희들의 관계를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성장,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진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진보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긴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청소년기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거나 청년 정도에 머물러 있거나 결혼 초기부터 줄기차게 그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 삶은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답인데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 이런 문장이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는 이런 문장의 특징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아마 가장 지식인이었다고 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이 문장들이 어렵고 이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들은 사실 문장 하나가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원어로 봐도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조금 언젠가 제가 아주 저만의 시장 언어로 좀 번역하고 싶은 생각이 한번 드는데요. 명확하고 팍팍 꽂히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나 너희가 좀 믿음이 성장하고 좀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너네랑 함께 좀 있어야 되겠다. 좀 맞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살 것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만 다시 그곳을 이 이후에 갔다라는 기록을 찾기 어려워요. 못 갔는데 사도 바울은 가야 되겠다 내가 좀.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진보가 없고 진보가 없다 보니까 너네 마음의 기쁨이 전혀 없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것도 잘못하다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간 걸 너무 좋아한다. 이거 환장할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사람들이 뭐 시기를 나를 하면 어떻고 나를 좋아하면 어떻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어우 사도 바울 쌤통이다 전도한다고 잘난 척하더니 감옥에 갔다 하면서 전도를 하니 얼마나 좋냐.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확실히 생각이 다르다. 성장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성장하기 바랍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진을 보고 어? 난 왜 없어? 딱 우리 이루의 수준이죠. 그죠? 사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우리 이루가 6살 때 저희 5명이 여행 가서 가족 사진 찍은 거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사진에 내가 없다고. 성숙한 사람은 내가 없을 때도 행복했구나. 물론 이루에게 그걸 요구하는 건 어렵고요. 오늘 특송한 분들 정도한테는 제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나이면. 근데 여전히 신앙의 진보가 없는 분들은 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왜 삼겹살 먹는데 내가 없어? 이거죠. SNS를 보면서 왜 얘네 나한테 연락 안 하고 보였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믿음의 진보라는 건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원하는 거죠. 왜 원합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아닙니다. 본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니까 진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왜 옵니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 명확하게 묘사하긴 어렵지만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안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합니까?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28절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뭐만 있으면 포기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좀만 반대가 있으면 포기하고 좀만 방해가 있으면 포기하고 아까 세잔이라는 화가의 이야기가 참 많이 매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엉망이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지만 가정도 교회도 계속 갈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우리 갈등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서도 반대하고 또 내 신앙을 막는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하나님이 밀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되느냐? 또 내가 담대하게 반대를 무릅쓰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고 내가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유명한 말씀 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다섯 분의 간증, 그죠? 우리 이제 새로 교역자로 부임했지만 아직 부임 설교를 한 적이 없는 우리 이성근 전사님,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안수 집사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좀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 송종목 장로님이 자기는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참 신앙이 성숙했구나. 아유, 장로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나.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목사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성도님들은 안 도와주나. 보통 이런 시각이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은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송 장로님이 고백하는 건 이곳에서 작은 것으로도 기뻐하고 여기 구딜스토어 갖다 주려는 옷을 명품인 양 막 기뻐하면서 받는 그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때는 5천만 원, 1억, 2억씩 헌금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작은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다 다른 교회에서는 젊은이들만 교회에서 판을 치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밥해주고 섬겨주시는 정말 보이지 않는서 너무 자기는 교회에서 배울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목사에게는 배울 게 없지만 얼마나 배울 게 많이 있고 좋습니까? 그 얘기가 참 저에게는 와닿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겠어요? 뒤에서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런가 좋을 수가 없겠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성도들을 존경하고요. 교회에서 진짜 섬기지 않는 분들이 성도들을 욕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거죠. 신앙이 성숙한다는 거. 두 가지예요. 두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길을 가보는 거. 그 담대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기다 보니까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바라죠? 남이 바뀌어서 회복되기를 바라죠. 우리 상사가 잘렸으면 좋겠다. 아시죠, 여러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그런 상사가 나가면 똑같은 사람보다 더독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묘한 신비거든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좀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 야, 참 행복했겠다가 아니라 왜 나는 빠져 있을까? 그죠? 우리 교회가 뭔가 선교하고 봉사하면 아 나도 희생해서 동참해야겠다가 아니라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시각이거든요. 내가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나머지 가족이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들 다 깨워야 되겠네. 왜 나만 하고 있나가 아니라 내가 수고함으로 나머지 가족들이 평안하구나.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으니까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지요?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사도 바울만큼의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이 없죠. 우리가 아까 세잔 아주 정말 최고의 예술가의 반열에 올랐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공부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목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면 결국은 실패도 성공도 못한 채로 끝나거든요. 다른 하나 사도 바울은 정말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도와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우 참 인복이 많네. 제가 생각하니까 공짜 인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많이 베풀어 놓으면 많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디모데를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키워주고 성장시켰는데 어찌 디모데가 그를 배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까지도 사도 바울은 더 높게 여깁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를 욕한다. 나가가지고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SNS에 부정적인 댓글 하나도 못 견디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얼마나 좋냐.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내가 죽으면 성취도 풍성해지고 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관계 좋고 일 잘 되고 그럼 뭐 인생 뭐 딴 거 있어요? 제가 동료 목회자들하고 성도님들하고 관계 좋고 목회 잘 되고 아 그럼 뭐 복을 더 받을 것도 없죠 진짜. 이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을 때 주어진다.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제 이 싸움은 사실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나와의 싸움이고요. 사도 바울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 사도 바울이 쓴 것도 어렵게 썼겠지만 번역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날 봤잖아. 내가 얼마나 두려움과 싸우면서 승리했는지 봤잖아. 너희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면서 영적 싸움을 했는지 봤잖아. 너희도 그 싸움 중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싸움에 승리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시간은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이 들어 성숙할수록 인생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회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선 집사님의 간증 참 담백하고도 아 이건 신앙의 베이직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선 집사가 단 한 번도 불순종하거나 아멘하지 않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저 인간은 원래 예스맨인가? 저 이번에 충격을 받았어요.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아 자기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김영선 집사님 간증에서 굉장히 은혜 받은 부분은 뭐냐면 자기는 그냥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냥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아니 자기가 지금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멀쩡한 여자를 현대자동차 앞에다가 몇 시간씩 세워놨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예배가 끝나도요 나가서 교회 돌볼 걸 다 돌보고 갑니다. 더 신기한 거는 그 자매가 매번 와서 그 남자가 뭐라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누구도 날 기다려준 적이 없어요. 늦게 나가면 땡이에요 그냥. 근데 그 멀쩡한 자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 번 봤어요. 우리 형제들은 야, 쟤 기다리고 있다. 야, 쟤 정신 이상한 애 같아. 쟤 기다리고 있어. 쟤 이 남자를 왜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 돈도 하나도 없는 촌놈을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은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랑 같이 교회를 개척한 친구가 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저의 가오입니다. 무슨 사랑이나 이런 거 아니고 저의 가오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변화되고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건 제 가오거든요. 내가 눈을 감는데 누구도 눈에 걸리고 누구도 눈에 걸리고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 얼마나 내 목회가 힘듭니까? 저 인간 저러면 저거 어떡하나. 막 이 걱정을 하면 죽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목회자의 심정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니네는 교회를 댕기면서도 그렇게 싸우고 가정이 엉망진창이냐. 너네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조금만 반대가 있으면은 마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전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 이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김영수 집사가 인생에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은 얘기라 참 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환경, 어려운 시대, 뭐
흙수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술로 말하면 세자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승리했다는 거죠. 믿음의 대가가 된다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자아가 죽고 주님이 살아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조금 위험한 일들은 다 피하고 뭐가 잘못되면 남 탓하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예전에 만났던 예전에 어려웠던 일들을 재해석할 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질 때 아빠 때문에 나는 인생이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 때문에 힘드셨겠다 내 남편 때문에 난 인생이 이렇게 됐다 99%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참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 너무나 평범한 진리 아무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달라지더라고요. 참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성도님들은 절대 안 따라오고 나쁜 놈들이다 목회 잘 되겠습니까? 제가 바라볼 때 뭔가 목회 일가를 잃은 목사님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과를 진행했는데요. 아니 당신들이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리스도인들이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었습니다. 좀 기수마다 다른데요. 어떤 기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위선적이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근데 이번 기수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기가 볼 때는 되게 좋다라는 측면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실제로 좋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 우리 이제 김화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번에 제자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뭐 맨날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뭐 벌레라고까지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 받은 인상. 지금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은 가정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 벌레 같은 나랑 살아주는 남편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 벌레를 혐오하지 않고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물론 뭐 그도 벌레니까 특별한 말은 할 게 없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게 믿음의 진보예요. 우리는 다 입신앙이라고 죄인이라고 세례받을 때는 다 인정하는데 삶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나랑 사느라 참 힘들겠구나. 맞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늘 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 와이프가 나랑 사느라 참 힘들겠구나.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은행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은행원들의 특징은 안전빵. 모든 게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송장로 나를 보조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단 한 번도 노우라고 한 적 없거든요. 속으로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분 단위로 계획해야 되는데 난 20년을 막 질러가는 놈이잖아요. 우리 이장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내가 교인이라 목사님 참 수고가 많으시겠다. 왜 안 하세요? 야, 나 같은 교인이 참 많아가지고 참 힘들겠다. 다른 교회 옮길까?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더 힘드니까 다니세요 그냥. 뭐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세상에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참 우리 교회에 나오느라 힘들다. 힘들죠 사실은. 우리 아내도 좀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랑 사느라 우리 남편이 참 힘들겠구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2부 예배 때 하더라고. 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갑니다. 즉 자기 원래 성향과는 안 맞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맞춰줘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요
불안과 사실은 싸웁니다. 우리 인간은 센서가 많이 달려있잖아요. 이 센서들이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는 것들을 다 느낍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저는 용가리 통뼈인 줄 아는데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위험을 다 감지하고 이게 다 준비 안 된 채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진짜 괴롭고 하나님 욕도 합니다. 왜 이러시나 진짜. 아 물론 막 이상한 욕을 하진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도우시겠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요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자기 본성을 거스르고 한번 해보는 거죠. 자기 본성을 거스르고 받아들여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용기는 자기를 버린 사람만 가능하다. 자기를 버린 사람만. 사실 지금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긴 교회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깨트리고 전혀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본인이 이전에 전도했던 터키 지역을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터키 지역을 막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끔 계속 막으셔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하세요. 저쪽 머리가 노란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거기를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유럽과 터키의 사이에는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죠. 그걸 건너가야 되죠. 그걸 건너서 아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보자 해가지고 처음 당도한 도시가 빌립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라면 빌립보 교회는 안 생기는 거예요. 제 계획대로라면 세상의 교회, 빅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일찍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본성을 거스르고 순종해 보는 거죠. 그죠? 제 원함과 바람이었다면 지금 저희 가정, 저희 교회, 저의 지금 이 목회자로서의 진로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저는 유학 나가려고 그랬고, 저희 아내 전에고 다른 사람, 아,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왜 지금 두려움이 없어졌냐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게 훨씬 악한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다른 계획대로 가다 보니까 야 내가 우리 아내랑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 진가를 몰라 보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젊을 때 제 본성을 계속 거스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니까 그 감동을 주실 때 그냥 그때로 가보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었으니까 난 20분 후까지 계획하니까 안 돼.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겸손해 보이는 분들은 사실상 겸손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데다가 똥꼬집도 있다라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됐어요. 전 겸손해 보이는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저 앞에서는 저한테 맞추다가 다른 사람 가서는 또 불신자에 맞추다가 얼마든지 우유부단하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길은 담대하게 가지만 자기 본성과 계획을 어긋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담대함과 겸손은 원래 본성상으로 상극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미련한 자고 벌레만도 못한 자면 주님께서 계획 주실 때 가야죠. 벌레만도 못한 사람의 생각을 왜 따라가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벌레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야죠. 제자 훈련을 정말 계속 반복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분들 참 감사한 것이 이번에도 17명이 재수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 17명 솔직히 제가 볼 땐 재수강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 재수강을 하세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별 기도할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매일매일 말씀 루틴을 반복하는 분들 이미 신앙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원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지식이 쌓인 사람이
더 부족한 걸 알고 책을 읽기 마련이고, 자기가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부족한 걸 알더라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자기가 전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원리더라고요.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이거는 주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잔처럼 자신만의 명작을 그릴 수 있다. 진보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인생이 재미있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진다는 것이죠. 예전보다 더 나아지는 삶, 그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 오래 못 다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목회 중간에 포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성장하지 못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이번에 울릉도에 갔습니다. 정말 놀란 것은 울릉도 전역에 도로에 제 사진이 들어있는 플랑카드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교회들마다 또 들어가면 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야, 이 플랑카드 제작비만 엄청 많이 들었겠다. 근데 저는 이제 섬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거든요. 섬은 원래 우상숭배 많잖아요. 섬은 뭐 이렇게 굿 많이 하잖아요. 배 띄울 때마다. 섬은 하나님 잘 안 믿는다. 또 우리 외숙모가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외숙모는 정말 우상숭배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울릉도에 갔더니 이건 기독교 섬이에요, 거의.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고 울릉도의 선교 역사를 좀 찾아보고 박물관에 갔어요. 근데 1906년 강원도 삼척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까지 전도를 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리고 3시간 배 타고 가는데 멀미할까 봐 걱정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울릉도 얼마든지 부르면 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3시간 진짜 뭐 멀미약 먹으니까 잠깐 좀 그냥 도착하더라고요. 여러분 삼척에서 옛날에 돛단배를 타고 울릉도 가다 보면 죽음의 위협이 많았을 거예요. 그 중간에 섬이 없잖아요, 여러분. 동해바다라는 게 깊잖아요. 생각만 해도 완도, 진도 이런 데는 가깝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먼 바다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전도하러 간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가 36개가 있는데 절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기독교적인 분위기. 정말 깜짝 놀랐고, 거기에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갔던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고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가가지고. 참 재밌는 것은 전임 군수님과 현 군수님이 계속 예배에 같이 나오시고 저하고 간식을 같이 먹으면서 속으로 미워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전임 군수님이 다음에 또 나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울릉 군수 제가 뉴스는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됐나? 예? 근데 이 두 분이 그냥 예배 한 번 나와서 뭐 지역 구민들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매 시간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전 군수와 현 군수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이거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그 인상적인 장면이었고요. 정말 울릉도에 가신 분들은 바울이라고 해도 맞겠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 섬까지. 근데 그곳까지 가가지고 뭐 이 신라 장군 이사부도 아니고, 신라 장군 이사부보다 김병두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대체로 110년, 120년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정말 척박한 곳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성취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십시오. 가정의 평화, 여러분 직장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십시오. 내가 이 직장에 다니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우리 송정우님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늘 배우신다는 거예요. 난 그 부분에 굉장히 도전과 은혜를 받았고요. 정말 믿음의 진보라는 게 보인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우리 이현웅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올 때 엄청난 빚을 지고 그죠? 싱글 죄송한 말로 돌싱으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뭐 밑바닥이 없는 곳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믿음의 결단을 딱 하신 다음부터 저랑 얼마나 선교 많이 다니고 얼마나 교회에 물질적으로 헌신했는지요. 10년 동안 빚을 갚으면서 엄청나게 헌신했습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성도로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이렇게 믿음이 진보하려면 자신을 채찍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협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아는 살아서 또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 여러분 나랑 살아주는 배우자가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받아주는 이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모든 관계들은 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성취도 남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저도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성숙하여서 모든 관계들이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 담대함으로 돌파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놀라운 성취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